오늘의 요리, 우럭조림과 우엉배추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럭조림은 먼저 대파는 4cm 크기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꽈리고추는 살짝 칼집을 내줍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물, 청주, 맛술, 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내장을 제거한 우럭을 넣고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 파란 부분, 편선 생강, 잘게 부순 베트남 고추를 넣어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양념장이 반으로 졸아들면 대파 흰대에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끼얹어가며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우럭조림 완성! 우엉배추국은 우선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우엉은 필러로 얇고 길게 벗겨내줍니다. 얇게 썬 닭고기는 체에 받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꾹 짜주세요. 멸치는 국물용 백에 넣고 뿌리다시마는 젖은 면포로 살살 닦아줍니다. 냄비에 물, 멸치, 뿌리다시마, 우엉, 알배추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면 뿌리다시마, 멸치를 건져내고 맑은 장국, 국간장, 청주, 닭고기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편썬 마늘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낸 뒤 소금, 생강즙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릇에 담아 송송 썬 대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슷 썬 청양고추를 올려주면 우엉배추국 완성! 오늘의 요리, 우럭조림과 우엉배추국으로 맛있는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우럭조림과 우엉배추국 다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우럭조림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살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 여기가 맛있는 부위인가요? 그럼요. 여기 볼, 볼살. 아, 여기가요? 그럼요. 여기가. 자, 이거를 숟가락으로.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귀한 부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생선 우럭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볼 밑살을. 우럭뿐이에요. 생선을 네. 다. 저는 우럭을 이렇게 조림으로 먹는 게 또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갛게 조리고 맛이 있지만 네. 그러면은 어떤 생선의 특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리면 아, 이건 우럭 맛이구나라고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림에 들어간 이 양념이 정말 그 우럭 그 깊숙공까지 잘 이렇게 또 스며드는 것 같아서 더 풍미있게 맛있고, 그리고 이 생선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대파, 고추, 버섯이 또 자기 본연의 맛들을 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맛있네요.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배추국을, 우엉 배추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우엉이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먹으면서 우엉인지 모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아이들은 잘 안 먹거든요. 예. 그런데 엄마는 그걸 생각하면서 조리를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맛의 느낌이냐면 묵국에 들어간 물을 먹는 느낌. 그리고 이 무가 막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푹 해서 입에 들어가서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우엉이 그렇게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국물에는 그 마지막에 넣었던 그 생강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생강즙의 향이 또 은은하게 또 남는 것 같아서 정말 또 색다른 맛을 또 함께 느껴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단하시네요. 그 나중에 생강즙 넣은 맛을 아시는 게요. 좀 정확한 표현이 맞는 겁니까? 그럼요. 그 맛이 살려주죠. 자, 오늘 정말 건강한 한 끼를 저 든든하게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촉촉하고 고소한 황태볶음과
새콤하고 아삭한 도라지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